안녕하세요. 오늘 그림 스토리텔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화가 박정원입니다. 수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고 있는 요즘, 교보생명에서는 고객분들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문화예술 콘텐츠 교보 노블리의 아트앤컬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고객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강연할 수는 없지만 이 비대면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또 예술의 감동을 전하고 지친 우리의 일상에 치유와 위로를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흐와 고갱 아를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빈센트 반 고흐와 폴 고갱의 인생 드라마인 동시에 이 두 사람의 예술적 신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신념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가치를 향한 변치 않는 굳은 믿음을 의미하죠. 이 채널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강연이 모두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강한 감동의 파장이 일어나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네덜란드 브라반트, 준데르트라는 도시에서 1853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적부터 워낙에 가난해서 13살 때는 학업을 관뒀고 16살 때는 큰아버지가 운영하셨던 부필화랑 헤이그 지점에 취업합니다. 고흐의 성격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동시에 열정적이고 성실해서 화랑에서도 금세 인정을 받았고요. 돈벌이가 꽤 좋아서 가족들의 대들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0살 때는 구필화랑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때 하숙집 딸이었던 유제니 로니어를 만납니다. 자, 이 여자가 바로 고흐의 유명한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유제니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됩니다. 감수성이 예민했던 고흐는 첫사랑에 실패하고 극심한 혼란과 좌절을 경험했고요. 이 순간부터 그의 지병이나 다름없는 정신분열 증세가 서서히 시작됩니다. 이 순간부터 고흐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시련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필사적으로 종교에 매달렸고 종교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자신이 감언이설로 그림을 팔고 있는 이 일에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화랑일에는 소홀해졌고 23살에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을 관둔 고흐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되리라고 결심해요. 그렇지만 감정기복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전도활동 중에 주변 사람들과 잦은 트러블을 일으켰고 이것 때문에 전도사직마저 박탈당합니다. 직장을 관두고 성직자의 길마저 좌절된 고흐. 27살 때 비로소 화가가 돼서 그림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결심합니다. 화랑일을 하면서 그림을 보는 안목은 워낙에 높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기초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흐는 거의 독학으로 그림을 배워나갑니다. 고흐의 유일한 그림 수업은 죽은 화가들의 작품을 끊임없이 감상하고 또 똑같이 모방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고흐 최고의 롤모델은 지금 보시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입니다. 이것은 밀레가 그린 대표작 만종인데요. 저녁에 기도를 바치는 농부들의 모습이에요. 반 고흐는 농부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담은 밀레의 그림을 너무나 흠모했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모작해 나갑니다. 고흐의 초창기 작품들 역시 밀레의 영향으로 농부들의 삶을 담고 있어요. 그는 네덜란드 누에넨이라는 시골 지역에서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이 밭을 갈고 또 감자를 심고 이것들을 한자리에서 나누어 먹는 모습들을 작품에 남겼습니다. 인간의 정직한 노동과 생명력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구훈은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구훈은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을 완성하고 나서 아, 내가 그린 그림 중에 진짜 걸작이야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여기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터뷰하고 또 이들의 감정과 일상생활과 심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 작품은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로써 구훈은 더 이상 아마추어 화가가 아닌 자신의 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구도자적인 예술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184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폴 고갱의 인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고갱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평범함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셨어요. 이 당시에 교보 생명이 있다면 종신보험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요. 아버지가 진보 성향의 언론인이셨는데 고갱이 한 살 때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페루로 온 가족이 이주합니다. 그런데 페루로 가는 배 안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셨고 고갱은 누이와 어머니와 함께 페루에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그의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은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방랑자 같은 인생과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6살 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고갱은 아버지가 없는 집안 형편이 워낙에 가난했기 때문에 17살 때는 배를 타는 선원이 돼서 지구촌 곳곳, 라틴 아메리카, 북극 등을 여행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23살 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온 고갱은 후견인의 도움으로 증권 거래인으로 취업했어요. 이 당시 덴마크 여성과 결혼해서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찾게 되었죠. 이때 고갱이 돈을 꽤 잘 벌었는데 잘 벌던 왕년에는 한국 돈으로 연봉 2억 원 이상은 거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취미로 미술 작품도 수집하고 또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면서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이건 그 당시 아마추어 화가로 활동하며 그렸던 작품들인데요. 당시 프로 화가 못지않은 놀라운 솜씨입니다. 이렇게 돈도 잘 벌고 고상한 취미도 가진 파리의 부르주아였던 고갱이 왜 굳이 전업화가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그의 나이 34살 때 찾아옵니다. 프랑스의 경제공황으로 주식시장이 몰락했고 고갱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평범한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겠지만 우리 고갱 선생님은 좀 달랐습니다. 나 정도 그림 실력이면 화가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면서 자신만만했죠. 그런데 그의 낙관은 절망이 돼서 돌아옵니다. 30대 중반의 무명 화가에게 다 관심이 없었고요. 있는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못했던 아내와는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됐고 아이들과도 헤어져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마저 등진 고갱, 이제 본격적으로 화가의 삶을 살고자 적도에 위치한 마르티니크 섬으로 떠납니다. 여기가 바로 마르티니크 섬입니다. 경치 좋죠. 우리 모두 대자연을 만나면 영감을 받듯이 이 화가도 대자연과 원주민들의 삶 속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서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이로 인해서 색감은 더욱 원색적여지고 형태는 단순해졌죠. 이러한 그의 그림은 프랑스 인상주의 화가들과는 차별화된 이국적인 화풍을 보여주면서 파리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고흐와 고갱의 알 수 없는 인생 여정, 도대체 어디로 튈지 예측 불허죠. 고흐는 그림을 파는 화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의 길을 걷다가 이 두 길이 묘하게 꼬여서 그림으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화가의 길을 선택하게 됐고요. 고갱은 지구촌 곳곳을 여행하는 선원이었다가 부유한 증권 딜러로 살았다가 나중에는 적도로 떠난 화가의 삶을 살게 되었죠. 뭐 인생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고흐가 첫사랑에만 성공했더라면
아니면 고객이 여전히 부유한 증권 거래인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두 사람은 예술가의 길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이들만이 세상을 보는 독자적인 시선을 만들어줬고 이것이 예술적 신념으로 뿌리 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은 미술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명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우연과 운명이 교차하면서 두 사람의 인생을 화가의 길로 이끌었듯이 지금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 소중한 순간은 언제였는지 오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는 고흐와 고객이 만났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진행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가들끼리 그림을 교환한다는 건 진짜 호감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책을 두고 고상하게 앉아있는 귀부인이 그려져 있어요. 조셉 룰랭 씨의 밝고 건전한 에너지.